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TV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홍성 57번 확진자로 35번 확진자의 배우자이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2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5번 확진자는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외국인 식품 판매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일 충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1,866명입니다. 이 가운데 1,400여 명이 퇴원했고 27명이 사망했는데요. 현재 충남도 내 자가격리자는 93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이 온도 100도 달성을 조기에 이뤄냈습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43일 만인 지난 12일 목표액 129억 3천만 원보다 많은 139억 2천만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온도탑의 온도는 107.7도를 기록했는데요. 충남의 경우 개인 은행 계좌 이체나 QR코드 등을 통한 비대면 기부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 성금이 늘면서 모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모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충남도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 이용 건수는 6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역별로는 천안이 1,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과 아산, 논산 순이었습니다.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말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의 실물 경기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이른바 K자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 부진은 계속되는 반면 제조업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또 이러한 제조업의 수출 개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 또 업종별로도 경기 회복의 차이를 보이는 K자 성장 현상이 나타나 실물 경기와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문별로 소비 수요는 대형 소매점 판매가 대전, 충남 모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지역 내에서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대규모 세일과 행사 등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하는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코로나 확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와 달리 제조업에서는 충남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계속됐는데요. 충남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2.4%에서 지난해 11월 5.9% 증가로 전환했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문별로 경기 회복의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 현황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에 따라 제조업은 고용 감소폭이 축소됐고 서비스업은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고용은 실물 경기보다 늦게 반영되는 후행 지수임을 고려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K자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K자 성장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 코로나 이후에도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앞을 내다보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축산학취 개선사업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홍성군 축산과 방정민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군 축산과 방정민입니다. 예, 먼저 이번에 홍성군이 선정된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농식품부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의 축산업 여건과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체계로 개선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76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별 악취개선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개선의 시급성, 지자체 및 농가의 개선 의지 등을 전문가 평가를 거쳐 30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충남에서는 홍성군과 당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꾸준히 있었던 이 축산 악취 문제, 국비가 확보되면서 문제 해소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올해 약 36억 원을 투입해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축풍 건조장, 정화시설 개보수, 태액비화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의 실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22년도 사업비 약 3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축산 악취 개선 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별로 축산 악취 개선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악취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축분뉴 처리 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 농가와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고 모범적인 도농 복합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또 이 밖에도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축산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 세워져 있는 이 사업 추진 계획들 궁금합니다. 홍성군은 축산농가, 영농법인 및 공동자원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관련 10개 사업에 34억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관련 5개 사업에 21억 원 등을 투입하여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축산환경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홍성군에서는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존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의 축산 악취를 개선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국민들의 기다림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고 또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축산과 방정민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당진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당진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에서 12개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당진시 거주 청년으로 모두 35명을 모집하는데요. 이들에게는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고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직업 훈련,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선정돼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76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30개 지역이 선정됐고 충남에서는 홍성군과 당진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성군은 36억 원을 투입해 참여 농가의 정화시설 개보수와 퇴액비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올해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등 고소득, 고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고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양군이 농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대상 사업은 농업과 임업,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지역 특화 작목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시설 등입니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은 1억 원, 법인과 단체는 2억 원으로 상향됐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사과와 배 화상병 방제약제 신청을 접수합니다.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약제는 3월 중순쯤 각 농가에 무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가금지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은 과원에 한 그루만 발생을 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예산군이 오는 25일부터 군청 3층 전산교육장에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 내용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과 포토샵, 동영상 편집, 스마트폰 활용 등 20개 과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수강 인원은 과정별 15명으로 제한합니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입니다. 주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서산시가 올해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해 1,300여 명의 채용을 도왔는데요. 올해에도 채용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치매 환자 공공후견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치매 공공후견인 4명을 양성한 센터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청양소방서가 고추문화마을과 칠갑산 자연휴양림을 찾아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두 곳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임시생활시설이기도 한데요. 소방관들은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이 올해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인화와 서예, 풍물 등 3개 강좌로 2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강좌당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황에 따라 휴강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기온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오전 기온이 낮아 춥습니다. 호흡기,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미세먼지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은 대체로 영하 6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양 영하 8도, 당진과 서산 영하 6도 전망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서산 예산 7도, 태안과 청양 지역은 8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 반짝 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옷차림과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우리 지역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고 하늘빛은 맑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충남권 내륙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충남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달성 목표를 조기에 이뤄냈습니다. 취약계층,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